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. 이로 인해 50인 미만의 제조업, 건설업 외 식당과 카페,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.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노동 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 손 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를 놓고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및 영세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입니다.